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하와이 현지에서 하와이 그 코로나 상황과 8월 18일 하와이 주지사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제 켰습니다. 하와이 락다운이 3월 23일부터 4월 30일이었다가 다시 또 연장돼서 5월 30일 한 달 더 연장됐다가 계속 그렇게 그 미뤄지다가 6월 16일부터 이웃섬 간에 이제 노컬들 이동을 풀려주면서 조금 안아하다가 지금은 다시 그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많이 생겨갖고 지금 락다운이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지금 락다운은 이제 피한 상태입니다. 액트나우 호놀룰루 노쇼설 게러링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. 이 명령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,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은, 목표했던 9월 15일 하와이 여행 시장이 10월 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10월 1일 날 여행 시장이 이제 오픈한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그 하와이의 코로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, 전체 확진자 중에 105명이 지역 감염이고 23명은 원인 불명, 그리고 여행 관련 노출은 7건인데 사실 여행자가 없다는 얘기에 이제 결국 이곳도 지역 감염이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태고, 또 문제는 뭐냐면 하와이 메인섬 오아우에서 95%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사실 마할로가 사는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으면 5명인데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사람들은 많이 지금 위험해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1일에서 9월 15일 그리고 다시 9월 15일에서 10월 1일로 이렇게 연장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결코 그 뭐라 그럴까, 이게 목표이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고 또 변경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뭐라 그럴까 믿고 있으면 안 돼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 후 2주 격리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돼. 이게 풀리지 않고서는 여행 시장이나 상호 이렇게 하와이나 호놀룰루 하와이 이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와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항기가 뜨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 왔을 때 2주 격리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여행자들 피치 못해서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 꼭 알고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직항기가 있냐 없냐. 지금 현재 그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오는 직항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. 이게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, 또 지금 하와이에서 10월 1일 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풀리고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10월 1일 날도 가능할까, 이 부분은 9월 초, 9월 15일 정도, 9월 중순경에 다시 그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현재 그 하와이 코로나 소식은 10월 1일로 여행 시장이 변경이 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